학교 나가는 거 외에는 한가한데. 나이스! 선배, 같이 동창회장 갑시다. 저랑 동창회 가지 않을래요?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민망했지만 일부러 당당히 말했다. 거짓말을 약간 섞어서.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하고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계약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누가 안 한대? 알았어. 오,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 해주시네? 오늘은 피 안 먹어요? 손목을 내밀며 물었더니 그가 가만히 나를 쳐다본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오늘은 됐어. 배불러. 그가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잡아내렸다. 뱀파이어는 모두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뭐 애초에 뱀파이어를 처음 만나보긴 하지만 지금 그는 무척 상냥해 보인다. 길거리.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류백현은 언제 오는 거지? 이런 날마저 배그 입고 오려나? 아, 지각 대장이시네. 누가 지각 뭐라고? 어우, 선배, 당당하게 배그 입고 오셨네요. 언제 온 건지 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무슨 냄새야? 뭐 뿌렸나? 향수 뿌렸나? 나한테서 나는 향기의 정체는 향수, 샴푸. 샴푸? 이번에 샴푸를 새로 바꿨어요. 향기 좋지 않아요? 머리 아파. 별로야. 좀 이게 후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강한 향의 샴푸는 싫은가 보다. 네 원래 냄새가 제일 좋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아이고. 물론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겠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다. 동창회 장소. 자, 다들 깜짝 놀라겠다. 근데 여기야, 여기.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깔끔 백현을 돌아봤다. 그는 무덤덤해 보인다. 어서와. 오랜만이야. 이분은 누구셔? 다들 류백현이 궁금한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있다. 궁금할 법도 하다. 평범과는 거리가 멀게 잘생겼으니 말이다. 어떻게 할까? 직접 소개하지 뭐. 네, 남자친구야. 뭐? 백현은 나를 한번 돌아보더니 친구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남자친구예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 미치겠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면 뭔가 또 익숙하겠죠? 정말요? 뭐야, 이렇게 엄청난 애인이 있었어? 뭐 얼마 안 됐긴 합니다만.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솔직히 기분이 좋다. 아, 저기 내 남자친구도 왔다.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가까이 오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내 기분은 급속도로 하강했다. 응? 왜? 너... 응? 누군데? 김석진이었다. 응? 작년에 헤어진 구남친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내 남자친구는 말이야, 학교 공짜로 다니잖아.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도 매번 타고. 이뻐 죽겠어. 뭔가 동생 자랑하는 누나의 대사인데. 친구는 남자친구 자랑을 신이 나서 했다. 지옥 같다. 백현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나는 애꿎은 소시지를 칼로 계속 잘랐다. 네 남자친구도 공부 잘하시니? 어머니? 아우, 우리 아들이 정말 학교 다니는데 톤이 안 들어. 얼마나 이 아이가 기특한지 몰라. 아우, 그쪽 아들은 좀 어때? 어머니? 쟤는 어쩜 저렇게 유치할까? 아이, 어머니 대사 맞아. 어떻게 할까? 자랑엔 자랑이지. 철판 딱 깔고 미소 싹 짓고, 어? 어머,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단다. 오호호호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가자. 내 남자친구는 의대생인데. 정말요?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현을 쳐다보았다. 네, 맞습니다. 의외과를 다니고 있어요. 등록금 비싸게 내시겠다. 네? 아니요. 다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데요, 뭐. 아니, 저 세계는 장학금이 저렇게 흔하대요? 왜 다 장학금을 저렇게 벌어가지고 하신대? 이야, 엄청나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와 김석진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인다. 이렇게 통쾌할 수가! 하! 동창회 장소. 친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생글생글 웃는다. 무섭다. 여자 커뮤니티에 여자들의 저 눈치 싸움 진짜 무섭다. 제 친구한텐 너무나 과분한 분이시네요. 저게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야, 이쪽도 제대로 계약하고 사귀고 있는 거거든? 너무 열이 받아 벌떡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는다. 아니요. 제게 너무 과분한 여자죠. 안 그래, 자기야? 아, 나 목소리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진짜. 아, 그리고 저렇게 결단력 있게 딱 말해주는 거 너무 좋다. 너무나 다정한 눈빛에 깜짝 놀라 손을 헛디뎠다. 그 순간 나이프가 휘리릭 돌아 손을 스치고 떨어졌다. 나 왜 이렇게 바보같지? 비가 방울방울 새어나왔다. 저도 여자지만 같은 여자라도 무섭네요. 그러게요. 야, 여자 커뮤니티 무셔. 순간 백현의 눈빛이 변했다. 큰일이다. 피냄새 때문에 흥분하는 건 아니겠지? 앞만 봐도 여주의 완성이네요. 어떡하지? 자리를 피할까?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그가 나를 잡아 다시 앉혔다. 그러면 아깝잖아. 응? 그는 내 손을 잡아 그대로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들키면 어쩌려고? 아니야. 그 밖에서 봤을 땐 그냥 꽁냥거리는 커플로 보일 테니까 걱정 마. 그 정도로는 안 들켜. 그리고 이걸로 여주의 완승! 아주 도장을 꽝꽝 찍었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내 핏방울을 핥아낼 뿐이었다. 너무 적극적이시다. 다행히 뱀파이어라는 걸 들키진 않은 것 같다. 피를 모두 핥아낸 그가 젠틀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피까지 예뻐서. 너는 그러면 더 어디서 배워오냐 진짜. 친구는 경악한 표정이다. 방금 멘트는 내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했다. 길거리. 오늘 고마웠어요. 윤슬이 윙! 뭐가 말이지? 그냥 남자친구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아, 뭐 마음에 들었다면 다행이네. 집까지 데려다줄까? 어떻게 할까? 좋아요. 그러죠 뭐. 정말요? 저야 좋죠. 그럼. 그때였다. 응? 그때?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응? 에? 너 여기 왜 있냐? 잠깐만!
김석진이었다. 나는 당황한 채로 그를 돌아보았다. 구호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의 얼굴은 차갑게 이별을 구하는 얼굴이었는데 다급해 보이는 저 표정은 참 낯설다. 잘 지냈어? 연락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 아니 헤어졌잖아요. 깔끔하게 가면 안 될까 우리? 이건 무슨 상황이지? 나도 모르게 백현을 돌아보았다. 백현은 못마땅한 얼굴로 나와 김석진을 보고 있다. 자리 피해줄까? 어떡하지? 아니요 됐어요. 이미 헤어졌어. 아니 어영부영 헤어져가지고 그 후에 만나서 여전히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거면 몰라도 이미 헤어졌는데 뭐. 아니요 됐어요. 김석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우리 헤어졌잖아.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끝난 건 아니잖아. 어? 여러분 미안한 내가 연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헤어지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닌가? 요즘은 헤어지고 나서도 그냥 어영게 뭔가 친구 사이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대세예요? 뭐지? 이기르님 어서 오세요. 아 끝이죠? 그쵸? 내가 이상한 거 아니죠? 지금 무슨 개소리야! 오늘의 여주의 최고로 거짓말 나왔다. 김석진이 성큼성큼 걸어와 내 손을 획 잡았다. 휙. 그때였다. 그런 석진을 류백현이 순식간에 잡아채서 내게서 떼어낸 건. 아니 뭐 서로 좋게 헤어져서 친구로 남았다면 몰라. 뭐 양쪽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으면 몰라도 깔끔히 양쪽 한쪽에서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얘도 분명 헤어져서 통보를 했는데 이별 통보를 했는데 한쪽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좋게 끝나면 친구로 남을 수 있게 하죠. 아주 적은 확률로. 그치? 이런 경우엔 양쪽이 이제 좋은 상황에서의 경우지. 그리고 그건 뭐야? 손 대지 마. 뭐라고? 네가 뭔데? 아까 못 들었나 보지. 이쪽 애인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 우리가 말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말해주네. 섬뜩하다. 방금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다. 그의 기세에 눌린 석진이 뭐라고 욕을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지금도 남자친구 연기 해준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쪽도 애인 있잖아요. 맞다! 그렇잖아! 맞다! 그러게? 안 되겠네 저거. 내 무릎에 백현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까 김석진을 향해 내뿜던 냉기는 사라져 있었다. 아니, 내 먹이 지킨 건데. 왜? 이제 슬슬 그 말이 친친에서부터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웃었다. 곱씹어 볼수록 어이없는 말인데 왜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는지 모를 일이다. 가서 내 기세워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전 남자친구가 이게 찾아왔는데 지켜줬으니까 뭐 이거야 뭐 두근거릴만 하지. 잘해줬네. 강의실. 환경보호 UCC 제작 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빈 강의실에 모였다. 백현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등장했다. 늦었나요? 그는 웬일로 마스크를 쓴 채였다. 어? 뱀파이어도 감기 걸리나? 아니에요 선배, 어서오세요. 근데 어디 아프세요? 웬 마스크? 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는 내 맞은편에 앉는다.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특별히 표정 변화는 없다. 아 걸려요? 아 뱀파이어도 감기 걸리는구나. 아 나의 편견이었어. 어떻게 할까?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죠. 감기라도 걸렸어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 피가 필요한가?
UCC 시놉시스는 다 나왔고요. 촬영 장소를 섭외하려고 하는데 어딜 대관하는 거나 하는 건 못해요. 제작비가 부족해서. 실례, 장소가 필요합니까? 네, 약간 코믹호러 느낌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내를 귀신의 집처럼 꾸밀 생각이에요. 그럼 아예 폐교로 가는 건 어때요? 폐교? 아 그래, 아 그거 아이디어 좋다. 폐교에서 코믹하게 찍는 거. 아 그거 새로운데? 폐교? 단어만으로도 섬뜩한 기분이 든다. 어 근데 이거 새롭다. 폐교하면 보통 호러인데 그게 아니라 폐교에서 코믹. 이거 괜찮은데? 조원들이 술렁인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한번 다같이 폐교에 가보자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회의는 끝났다. 그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다. 조금 신경 쓰인다. 근데 정말 마스크는 왜 쓴 거예요? 배가 고파서. 선배 울어. 왜요? 헌혈의 집에 요즘 헌혈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니면 뭐 피가 이제는 유수리 피 말고는 못 마시겠어요? 왜 그래? 왜 울어? 응?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근데 선배 진짜 울어야. 그는 머리를 긁적이고 다시 말한다. 어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야. 지금 상태에서 네 냄새는 치명적이라고. 그럼 제 피 먹을래요? 그는 나를 뚱한 표정으로 응시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됐어. 지금 상태에서 먹었다간 죄다 빨아먹을걸?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너 죽을지도. 농담 같지 않다. 저것은 진심이다. 가만히 있자. 그나저나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뭘 물어보려고 했지? 폐교에 대해, 건강에 대해. 건강에 대해? 식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병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한번 먹을 때 포식하니까. 그는 나를 돌아보고는 웃는다. 가끔씩 네 피를 마시는 건 간식 정도도 안 돼. 그리고 폐교에 대해. 그나저나 폐교 가본 적 있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가본 적 있지. 왜 무서운데? 뭔가 폐교는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창자의 몸마다 다른데 오직 한 명에게만 흡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흡혈을 하면은 그 사람의 피만 이제 마셔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귀신 나올까봐.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는다. 적어도 내가 아는 곳에 귀신은 없어. 대신 뱀파이어는 있지. 혹시 선배 거기서 사는 건 아니죠? 네? 아 진짜네? 와와나나 맞췄어. 거기 내가 사는 곳이거든. 폐교에 살아요? 조용해서 좋아. 그는 차분한 눈으로 정면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주변만 공기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럼 선배네 집에 놀러 가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무섭다. 그는 딱히 말이 없었다. 그러게, 얼결에 남친 집에 가보네.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옆 얼굴을 구경했다. 피를 먹는다는 걸 제외하고서는 사실 인간과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그런데 선배, 뱀파이어면 특별한 능력 같은 건 없어요? 특별한 능력? 별거 없어.
신체 능력이 인간보다 좋다는 거, 수명이 길다는 거, 그게 충분히 대단한 거긴 한데. 인간도 다양한 종이 있듯이 뱀파이어도 여러 가지인데 종마다 특이한 점이 있지. 아, 뱀파이어 내에서도 종이 갈리는구나. 예를 들면요? 보여줘? 궁금해요. 그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뱀파이어의 능력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당장 보여줄 모양이었다. 뭐지? 대체 뭘까? 보기 싫음 말고. 아니요, 보여주세요. 뭔데요? 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는데 그 순간 그가 그대로 몸을 굽히더니 한쪽 손은 내 등에, 다른 한쪽 손은 내 다리 뒤쪽에 놓더니 나를 휙 들어올렸다. 에? 이건 공주님 한 끼? 아, 힘이 센가? 지금 보여줄 건 못하는 뱀파이어도 있고 할 수 있는 뱀파이어도 있고. 뭔데요? 어레, 그 힘 세다는 거 아니었어? 나는 거? 나는 거? 난다고? 눈 뜰래 감을래? 뜰래요! 어떡하지? 떠야지 이건! 뜨고 있을 건데요? 근데 저기요, 저기 들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 응? 마음대로.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대로 달려갔다. 어레, 잠깐만, 이거 안 들켜 진짜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건물 부딪혀요! 안 부딪혀. 그는 경비실 앞에서 발을 탁 하고 세게 디뎠다. 그 순간 몸이 붕 하고 떠올랐다. 오우야, 이거 좀 무섭겠다. 응? 그는 순식간에 낮은 건물을 밟고 뛰어올라 높은 건물 옥상을 디뎠다.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나는 거. 그리고 바로 다음 건물로 훌쩍 뛰어넘었다. 우와! 주변 풍경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바뀌었다. 나는 슬쩍 아래를 쳐다보았다. 낮은 건물들의 꼭대기들이 보였다. 아, 나는 저렇게 날아보고 싶다, 직접. 어지러워. 아래는 보지 않는 게 좋을걸. 그럴 것 같아요. 네. 순간 아찔해지는 기분에 백현의 품 안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빠르게 달려나갔다. 정말 나는 것처럼. 공원. 무서웠나? 아니요, 나 했으면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직접 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하늘 이쁘네요. 그니까요. 야, 저렇게 보면 되게 이쁘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대답에 그가 씩 웃는다. 보여달라서 보여줬을 뿐인데 말이야. 저는 난다면 밤하늘이나 오로라가 있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요. 나도. 특히나 오로라 아니면은 그 밤하늘에 날아가지고 이 뭐지, 구름 거친 쪽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 구름 위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별이 탁 트일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날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응. 계약까지 하면서 비밀을 강조했던 것 치곤 조심성이 없다. 엄청 없죠. 내 말에 그가 어깨를 으쓱한다. 물이 환각술 같은 걸 걸어놓고 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박쥐가 날아가는 걸로 보일걸? 대낮에 대학에서 박쥐가 그렇게 날아다니면 그거대로 이상하지 않을까? 뭐 비교적 더 눈은 안 뜨겠지만. 박쥐, 서울 한복판에 박쥐가 나타나는 것도 평범하진 않을걸요? 그니까. 뱀파이어가 여자를 안고 날아가는 것보다야 평범하지.
뭔가 내가 한 얘기를 얘네가 다 해주고 있어. 뭐 그의 말이 맞긴 하다. 넌 이제 집으로 가야지. 저 고등학생 때도 대낮에 박쥐가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나름 가능하긴 하네. 어떡하지? 공원 산책! 공원 산책 같이 해요. 안 돼. 완전 단호박. 내가 당황하고 있으니 백현이 싱긋 웃었다. 식사하러 가야 돼. 더 이상은 한계야. 잘 가. 네. 그는 산뜻하게 돌아서서 멀어져 갔다. 나는 우리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이미 가버린 줄 알았던 그가 멀찍이 서서 나를 보고 있다. 깊고 뜨거운 눈빛.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다시 돌아서 걸어간다.